안녕하세요. 엑소옥투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오늘 오전 7시 2분경에 일본 규슈 오스미 반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30km입니다. 지금 규슈 지역이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캄차카 반도, 쿠릴 열도,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 쪽에서 지진이 많이 나면서 브레고리 라인의 지진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일본의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도호쿠 지방에 지진이 집중이 되다가 다시 브레고리 라인의 지진들이 남태평양 쪽으로 내려오면서 뉴질랜드, 바누아투, 피지, 파피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또 집중이 되면서 지금 다시 큐슈 쪽으로, 일본의 큐슈 쪽으로 지진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스미 반도는 어디냐면은, 큐슈의 오스미 반도는 이곳입니다. 지진이 난 곳은 X표가 되어 있는 이 오스미 반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큐슈까지 올라왔던 과거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도까라 열도에서 700건 가까이 군발지진이 났었죠. 그 이전에 난세이 제도에서 지진이 계속 있었습니다. 시작은 4월 7일 대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만의 화롄, 이란에서 시작이 됐었고, 그 화롄, 이란 에서 시작된 4월 7일에 수많은 하루에 4~5번의 지진들이 요나쿠니 이곳입니다.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깝습니다. 이또만 나제 뭐 7~8번 지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류쿠 아일랜드, 그 다음에 도까라 계속 지진이 났죠. 도까라에서 열도에서 한 700번 가까이 군발 지진이 났습니다. 도까라의 법칙도 기억하시죠? 도카라에서 수십 번의 군발 지진이 날 경우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난다는 도카라의 법칙.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큐슈로 상륙을 지진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큐슈의 지진을 보는데, 근데 그 전에 바로 큐슈에 상륙을 하지 않고 먼저 지진을 보시면은 히로시마현의 아키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먼저 합니다. 이 아키 앞바다, 히로시마현의 아키 앞바다에서 지진이 한번 발생이 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큐슈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큐슈의 지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 이 지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치상으로 여기 시코쿠 섬에, 이 시코쿠 섬에 바로 근처에서 지진이 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치현이고요. 시코쿠 섬에 얘가 에히메현입니다. 이 에히메현 같은 경우는 이카타 원전이 폭발 위험이 있고, 또이 고치현, 이 고치현의 바로 밑에는 난카이 트러프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엑스표가 지진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엑스표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큐슈의 슈가나다,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에서 지진이 났고요. 그 후에 지진이 계속 큐슈에서 이제 나게 됩니다. 구마모토죠? 4월 24일. 또 구마모토 4월 29일 계속 내륙 지진입니다. 또 구마모토 또 내륙 지진 4월 28일 또 구마모토 5월 2일 다 내륙 지진. 그 다음에 미야자키현 또 큐슈입니다. 슈가나다, 이번에도 슈가나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약간 좌측이긴 하지만 역시 고치현과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시코쿠 섬의 고치현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난카이 트러프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에이메현이 있죠.
굉장히 그 위치적으로 위험한 곳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3일 날 이번에는 미야자키현에서 내륙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주우슈입니다. 또 지진이 났죠? 어제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4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나가사키, 큐슈의 나가사키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가사키 기억하시죠? 제가 방송할 때이 일본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시작했다는 나가사키 국고가현에서는 우리는 위험해서 할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그 성화봉송 도쿄올림픽 그 나가사키에서 지진이 난 건데요. 5월 14일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이 성화봉송을 하였던 그 위치, 거기에서 지금 지진이 날 정도로 일본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죠. 결국은 이 후쿠오카에서 성화봉송을 포기한다고 선언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전 지금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성화봉송을 시작한 바로 그 나가사키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재팬은. 올림픽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좀 약간, 뭐, 지금 지진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좀 의미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5월 14일 금요일 오전 7시 2분에 오스미 반도 동쪽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큐슈죠.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게이 오스미 반도이고 이 엑스표가 지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큐슈 지역으로 그 브레고리 전 세계의 지진들이 북쪽 그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 캄차카 반도 쿠릴 열도에서 지진이 집중될 때는 일본의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도호쿠 지역에 지진이 집중이 되다가 다시 지진이 브레고리 지진들이 남태평양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누아투, 뉴질랜드, 피지, 통가,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다시 일본의 큐슈 지역을 지금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지진을 예측을 할때이 마리아나 법칙을 통해서 이 마리아나 법칙을 통해서 마리아나가 일본 마리아나 법칙을 통해서 이쪽에 이 마리아나 법칙을 통해서 일본의 컨트롤 타워가 이쪽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또한 이 브레고리 라인에서 이 밑에서 올라올 경우와 이 위에서 올라올 경우에 어떠한 상관관계나 어떤 지진의 양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나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 기억하시죠? 그 오가사와라 얼마 전에 치치지마 그 다음에 이즈 제도 하치조지마 그 하치조지마하고 다음에 또그 이즈 제도의 오오시마 기억 나시죠? 이즈 반도하고 저기 시조가현 야마나시 그 후지산 우리에 대한 도쿄도 하고요. 이것은 다이 컨트롤 타워가 이곳 마리아나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나 이쪽 라인 오가사와라와 이즈 제도 이쪽 라인에서 지진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또 발생이 되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재팬의 수도권 도쿄를 직접 강탈할지 아니면 어디로 지진이 흐를지를 좀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남태평양이냐 쿠릴 열도 캄차카 알류산 열도냐에 따라서 일본의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따라서 현재도 전 세계 브레고리 라인들의
물질의 양상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멕시코라든지 뭐 남미 쪽으로 지진이 흐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류산 열도나 쿠릴 열도 캄차카로 지금 지진이 집중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남태평양으로 지금 지진이 집중이 되면서 대만을 치고 있는지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일본의 지진이 날 것을 예측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 일본 분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경고 메시지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